자, 안녕하세요. 바둑 실력 테스트입니다. 자, 오늘은 현역기경 96번 문제, 96번째 시간입니다. 문제 제목은 조조수관 도세. 삼국시대 조조와 원소가 싸운 관도전투 이야기. 삼국지에 나오는 전투죠. 관도전투. 자, 문제도가 102둘 차례인데요. 흑 대마를 잡는 문제. 껴붙이는 맥이 사용되며 수순이 정확해야 된다. 자, 이런 문제도 많이 형태가 나오죠. 보통 뭐 이제 급소라고 이런 데 이제 첫 수로 놓는 거는 일단은 뭐 이런 데 나갔고는 모양이 안 나오니까 일단은 여기로 놓습니다. 그러면 뭐 단수치면 단수치고 따면 단수칠 때이두 점은 잡지만 환격으로 이 흙은 살았죠. 그리고 패가 나도 실패해요. 그냥 잡는 수가 있는데 여기 급소처럼 일견 보이지만 여기 나서 뭐 특별한 수가 없다.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치고 놓으면 단수치고 따면 단수치 이두 점은 잡지만 흑은 전체를 잡는 순못 잡아서 틀렸다. 그 다음에 또뭐 이런 식으로 두는 것도 이쪽에 붙여서 넘어는 가지만 그쵸? 이렇게 크게 사니까 이것도 실패. 그렇다고 뭐 단수치는 거는 이렇게 돌려서 단수치면 따면 단수치고 여기를 놓을 수가 없죠? 맞북이라 그렇다고 넘어가는 것도 따먹고 살고. 요런 형태는 급소가 안 돼요. 일단은 또 일감으로 떠오르는 게 붙이는 거죠. 당연히 흙은 막을 거고, 백은 넘어가는데, 흙한테는 그냥 단수 쳐서는 사는 수가 없어요. 이 궁도가 포도 모양이 나와갖고, 이거는 살 수가 없는 형태.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먹여치는 수가 있죠. 딸때 단수 치면 이렇게 이어주는 백이 있겠습니까? 이게 선수가 돼서 쉽게 사는데, 백은 무조건 나가서 패를 만들죠. 패는 실패입니다. 그냥 사는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먹여칠 때, 따며, 딸 때, 단수치면 안 된다 이거죠, 흙이. 그럼 흙은 어떤 수가 있죠? 여기 붙이는 수가 있죠. 이거는 도망가면 단수치고 살고. 백이 뭐 이렇게 단수치면 똑같습니다. 단수치고, 딸때 뒤에서 단수치면은, 여기 놓으면 이렇게 따먹고 살고, 여긴 놓을 수가 없죠. 그쵸? 그래서 이것도 실패. 먹여쳤을 때, 먹여치고 따고 여기를 붙여서 흙이 사니까 백은 이걸 따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처음 붙였고 놓고 넘어갔을 때 흙이 먹여칠 때 백은 급소가 어딜까요? 따먹으면 여기 나서 안 되니까 추론을 하는 수법은 여기입니다. 자, 이 수로 흙은 어떤 수가 있을까요? 이걸 따면은 여기 끊어져서 이거는 죽죠. 놓으면 뒤로 환격. 이건 흙이 죽었습니다. 백의 급소가 멋있죠. 그렇다고 이렇게 놓으면 어떤 수가 있을까요? 여기를 놓으면 그냥 따먹어서 안 되네요. 이거는 단수치고 놓고 뭐 이거는 아무것도 안 되죠. 이 형태의 급소는 여기입니다. 그럼 놓을 때 흙이 먹여칠 것 이때 백이 어딜 둔다? 이거 따먹으면 여기 나서 안 되기 때문에 여기를 놔서 흙이 따먹으면 끊어서 안 되고 흙이 여기를 지키면 이걸 따먹어서 안 되고 뭐 다른 방법이 없죠. 뭐 수가 있나요? 아무것도 안 돼요. 자, 요게 하나의 정답이고 또 하나 정답이 있습니다. 여기 가만히 끊는 수가 있죠. 이때 뭐 다른 데둘 수가 없죠. 그냥 이걸로 두 점이 잡히니까 당연히 단수 칠때 이때 이제 껴붙이면 되죠. 놓으면 넘어갈 때. 자, 요렇게 놓으면 얼핏 사는 것처럼 보여요. 놓으면은 단수 치고 이렇게 해서 그죠? 그런데 이때 이수가 있죠? 단수치고 따먹을 때 연결한다. 그러니까 답이 두 가지입니다. 먼저 끊고 단수칠 때 껴붙여서 놓을 때 뻗는 수, 요걸 하나로 잡는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껴붙였을 때 놓으면 놓을 때 먹여칠 때 따먹으면 안 되고 환경이 급소. 그쵸? 따먹을 때 끊어서 놓으면 뒤로 해서 이 흙을 잡는 수가 있다. 자, 요 문제는 이렇게 해결됐습니다. 자, 오늘 96번 문제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97번 문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